안녕하세요. 건반아성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으로 시험을 대비하여 여러 가지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재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악보 28을 참고로 으뜸마음과 딸리마음을 사용하여 화성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악보 28의 1번을 보겠습니다. 악보 28의 1번 문제를 보시면 단선율 도시 도미 레시도로 이루어져 있는 악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선율에 으뜸마음과 딸리마음을 적절하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으뜸마음과 딸리마음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밀집위치 기억하십니까? 밀집위치에서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등 상삼성을 높은 음자리 보표에, 그리고 베이스 성부만을 낮은 음자리 보표에 기부하여 상삼성을 오른손이 담당하고 베이스 성부는 왼손이 담당하게 하는 큰 보표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28-1번 문제를 밀집 위치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악보 28-1을 으뜸마음과 딸리마음을 사용하여 밀집 위치로 주어진 선율을 화성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밀집 위치로 화성 진행한 선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조성으로 연습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동영상을 참고하시며 악보 없이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28-1을 모든 조성으로 밀집 위치로 화성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악보 28의 5번 문제도 으뜸마음과 딸리마음을 사용하여 밀집 위치로 모든 조성에서 화성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는 반드시 참고만 하시고 악보 없이 연습하시길 다시 부탁드립니다.
29페이지에 나오는 보기 33 악보의 피아노 반주형으로 역시 같은 페이지에 있는 악보 31의 문제 중몇 가지를 화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의 1번을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악보 31의 2번 문제, D메이저로 제시된 선율을 화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의 으뜸마음과 딸리마음에 이어서 교재 31페이지에 나오는 단조에서의 으뜸마음과 딸리마음에서 교재 34페이지의 보기 38 피아노 반주형을 이용하여 악보 38을 화성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단음계의 으뜸마음은 그 성질이 단사마음인 안정화음입니다. 딸리마음의 성질은 장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조에서도 장사마음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악보 38의 1번과 3번을 모든 조성으로 화성 진행해 보겠습니다.
으뜸마음과 딸리마음의 화성진행 연습 문제에 이어서 교재 37페이지에 있는 악보 42의 1번과 4번을 버금딸리마음을 사용하여 화성진행을 하겠습니다. 버금딸리마음에서 기억하실 점은 장조에서는 버금딸리마음이 장사마음이나 단조의 버금딸리마음은 유금이 반음 내려져 있으므로 단사마음의 성질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악보 42의 1번 문제를 C 메이저부터 모든 조성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37페이지에 있는 악보 42의 4번 문제를 으뜸마음과 딸리마음과 버금딸리마음을 이용한 밀집이치로 화성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으뜸마음과 딸리마음, 버금딸리마음을 사용하여 교재 내 연습 문제 몇 가지를 밀집있지 또는 다른 반주 형태로 화성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영상 내에서 볼수 있는 악보 42-1과 4번, 그리고 악보 38의 1번과 3번, 그리고 악보 31의 1번과 2번을 으뜸마음과 버금딸리마음, 딸리마음을 사용하여 모든 조성으로 밀집이치 또는 보기 33의 반주 형태로 연습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과제 영상이 모아지면 코멘트를 포함한 피드백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